한국은행이 2분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국내 백화점 시장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제24회 미래성장동력 오픈톡 릴레이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12월 3일 열릴 챌린지 퍼레이드 행사 내용과 연계해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시연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를 발표했습니다. 2분기 산업재산권은 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은 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 중소 중견 기업이 각각 4천만 달러와 4억 2천만 달러 적자였고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은 3억 1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전체 지재권 무역 수지 적자를 주도했으며 서비스업은 1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백화점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통업계가 조사한 올해 백화점 판매액은 약 3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지난 2009년 20조 원을 넘은 뒤 경기 침체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4년 연속 29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백화점 매출이 증가한 데에는 복합 쇼핑몰 등의 새로운 백화점 모델 도입과 온라인 채널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4번째 미래성장동력 오픈톡 릴레이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2월 초 열릴 예정인 챌린지 퍼레이드에 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추진단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행사 내용과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있을 청주경제 박람회에서 시연될 챌린지 퍼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감 영상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미래 타겟을 할 수 있는 자율차, 로봇, 시험, 일본과 관련된 오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이날 분야별 발표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와 홀로그램,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들이 소개됐습니다. 로봇을 비롯한 무인 이동체에 대한 기술 설명과 함께 시연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 기술들이 다양한 콘텐츠와 어우러져 국민들에게 소개됩니다.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렵게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을 좀 더 쉽게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챌린지 퍼레이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실현될 미래상을 제시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3일 오후 5시 서울 영동대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